아우, 당구 치고 싶어 죽겠네.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 어우, 계속 당구공만 보이고. 좀 지저분하지? 응? 이거를 당구공이라고 생각하고, 가만 있어봐, 큐대. 큐대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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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위에서 찍게. 야, 뭐야? 어? 보여 모르냐 임마, 당구 치잖아.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어? 야, 잘 치면 몰라, 잘 치면. 야, 가빼가지고 50인 놈이 무슨 당구를. 아이고, 꼭 티를 내요. 50은 누가 50이야 임마. 50은 옛날에 졸업했지. 나 지금 55야. 야, 그만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야. 임마, 학교 가려면 멀었잖아. 한 1시간 정도 났는데. 야, 우리 학교 가기 전에 당구 한 게임 치고 갈래? 응? 당구 한 게임? 야, 인마 정신 차려. 학교 가기 전에 무슨 당구 한 게임이야. 한 두세 게임 쳐야지. 가자, 가자. 네가 후회하지 마. 어? 가자. 소윤이니? 어? 결혼? 그래, 축하해. 그래, 그때 보자. 아니, 네 친구가 벌써 결혼한대니? 네. 신랑 뭐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외무고시 패스했대. 외무고시면 외교관 되는 거잖아. 와, 그 시험 붙으려면 엄청 힘들다던데. 그럼 여간 똑똑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 예,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똑한 남자를 만났대니. 그저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똑소리 나는 게 제일이다. 맞아. 네. 우리 좋겠다. 가자, 가자. 야, 여기서 학교 가려고? 오늘 오후에 특강 있잖아. 아니. 그때. 동엽이가 하도 당구장 가자고 졸라가지고. 야, 니네가 지금 당구 치러 다닐 때니 지금? 우린 지금 당구 치러 다닐 때야. 야, 시간 아깝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야, 좀 더 가자. 야, 신동이 너 늦으면 안 돼. 아유, 하여간 우리 집 오빠들은 정말 한심해. 다른 선배들은 취업 준비하느라 지금 야단들인데. 야, 승헌이는 아니다. 동엽이가 가자고 그런 거지. 저 신동이 한번 커서 뭐가 되는지. 개그맨 될 것 같아, 그치? 동엽이 당구장 있단 말 하지 마. 당구장? 너 때문에 동엽이 당구장 있는 거 다 알았잖아, 교수님이. 너 때문에 알았어. 친구라는 녀석들이 잘한다. 아, 당구장에 있으면 잡아 끌고 서라도 와야지. 그러고 또 너희들이 친구들이야? 아니, 잡아서 끌고 올라 그랬는데요.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그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애가 뭐 어차피 뭐 강의실에 들어와 있어도 튀쳐 나갈 녀석인데. 진짜? 네. 당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 친구 중에 당구에 미친 남자하고 결혼한 애가 있거든? 근데 애가 맨날 얻어맞으면서 산단다. 왜요? 글쎄, 부부싸움을 해도 남자가 당구공 때리듯 여자 머리를 당구공인 줄 알고 막 때리는 거 있지? 희진아, 너도 머리 조심해라. 아이, 교수님. 아유, 수업해요, 교수님. 내 맘이야. 근데 진짜 당구 밑에 미친 사람들은 애 키울 때도 이상하더라. 애들한테 머리에다가 빨간 모자, 하얀 모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허구한 날 박치기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살짝 박치기를 하면 너 삑사리 하지 마라. 희진아, 너 조심해. 교수님, 아유, 수업해요. 내 맘이야. 근데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하고 동엽이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것 같다. 눈, 코, 입이 중앙으로 확 모인 게 어떻게 똑같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